신통할 탄핵열차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네. 네. 자, 김남기 박사님, 이 추석 앞두고 차기 대선 이 가상대결 여론조사가 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조사 결과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와의 큰 차이로 이기는 걸로 이 나왔습니다. 자, 이 반면에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시사저널 네. 추석 특집 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자 대결에서 41대 23으로 한동훈에 크게 앞섰습니다. 4일 발표한 조원 CNI 조사에서도 이재명 네. 대표가 42.1대 한동훈 20.9로 네. 크게 거의 두 배 이상 네. 예,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사저널 조사 결과를 보시면 연령별로는 7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도 한동훈을 앞섰습니다. 정당별로 보시면 민주당 지지층의 78%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감으로 이제 꼽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56%만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반절이네요.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도 자당인 조국 대표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 배 이상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과의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을 54대 35, 무려 19%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38대 국민의힘 36으로 2% 차이였거든요. 민주당의 여타 후보들은 이 정당 지지율 수준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인물 경쟁력이 압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를 한동훈 대신에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을 대입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그렇다면 이 김남기 박사님,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인물 경쟁력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그동안 안티도 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정치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흔히 얘기하는 악마화되었습니다. 그렇죠. 대선 패배에 한 원인도 거기에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24일간의 단식과 체포동의안 가결, 뭐 생명의 위태로웠던 그 피습 사태를 겪으면서도 총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야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굳건하게 굳히게 됐습니다. 진보 진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중도와 보수에서도 지금 지지세가 그렇구나.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시사인 여론조사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요 지지층이 어딘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각종 조사에서 40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령별로 신뢰도는 50대가 네. 가장 높습니다. 네. 경제적 계층은 상위 계층보다는 하위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신뢰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슷한 서민들을 위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이재명 대표는 이 향후 대선을 위해서 어떤 전략 구사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요즘 금투세가 참 화제인데 이 금투세 논란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보았듯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의 지지는 상당히 굳건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민주당 밖으로 지지를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는 특히 중도와 합리적 보수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네. 사실 어떤 형태로든 논란이 빨리 종식이 돼야지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네, 있다. 그렇죠. 뭐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주식시장에서는 거래세라는 것이 대단히 현재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거래세가 사실 증권회사로 들어가지만 그렇죠. 상당 부분은 또 역시 그 주변 증권 뭐 관계 그런 그 기관으로도 많이 흘러들어갑니다. 이런 어떤 불합리한 그러니까 투자자의 돈이 이런 곳으로 흘러나가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제거하는 자본시장다운 그런 틀을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반발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폐지는 좀 반대이긴 한데 한번 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뭐 이재명 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법 이거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족한 분들이 현금을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오해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화폐는 일종의 소비 쿠폰 같은 거라서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약자에게 두텁게 배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에 이제 반대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작 이들이 그러면 약자에게 더 주느냐 그렇지도 그러니까 않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들고 나오는 일종의 논리일 뿐이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 감세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당의 반대로 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이게 누더기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오히려 정책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자, 이제 또 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 이거 추진으로 의료계의 반발도 심하고 이 극심한 가운데서 이로 인한 이 의료 대란 지금 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장 추석 때 많은 이 불상사가 날 수도 있는 이 긴박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증원을 전제로 2025년도 대학 입시 수시 원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참 그야말로 이 진퇴의 양난인데 박사님 이 혹시 여기에 대한 해법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원서 접수가 시작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이런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학사 일정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저는 더 그렇죠. 우선이라고 봅니다. 의료계와 합의안을 만들어서 정원을 재조정하고 이후에 원서 접수를 다시 받는 것이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원 필요성은 의료계에서도 사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좀 방안을 제시를 해보자면 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저는 제안하고 싶은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증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길어야 2년 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2025년, 2026년 2,000명씩 해도 자리야 4,000명 늘리면 그렇죠. 끝나는 겁니다. 현 정권에서는 지금 아무리 용서도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이 4,000명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협상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아무리 용을 써도 임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근데 박사님, 이 앞으로 이 좀 다시 돌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과 대선에서 맞붙게는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 김 박사님은 오세훈이 더 유력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한동훈은 윤석열과 같은 유형의 용병입니다. 승산이 없으면 뭐 용병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죠. 근데 다음 대선은 개헌을 통해서 저는 선거 제도에 변화가 좀 있을 네, 거라고 보는데요. 가능성이죠. 저는 이제 다음 대선 때 정부 통영제 하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현재 대통령이 궐이가 되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부통령제가 실시가 되면 선출직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부통령은 뭐 과학기술 등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가정하면 저는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는 오세훈으로 보고 부통령 후보로 이준석이 강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오히려 서울시장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차차기를 보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한간에는 한덕수가 이 대통령 될 일은 없으니까 이 뭐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재밌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의 후보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만 이건 뭐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이번 주 탄핵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당 지지도 보여주시죠. 네. 네 이번 주 한국갤럽은 민주당 32, 국민의힘 31입니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2주 연속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40.1대 34.6으로 5.5%포인트 차인데요. 최근 리얼미터의 지지율이 변동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여론조사 꽃은 전화면접 42대 29, ARS는 48.8대 30.8로 18%포인트 이상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 직무평가와 탄핵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죠. 네. 네, 대통령 직무평가는 한국갤럽이 23, 리얼미터가 29.9로 지난주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꽃은 24.6과 28로 2주 전보다 1.4,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탄핵지수는 GR지수 2.6, 꽃지수도 2.6으로 소폭 상승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점점 바닥을 기르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요즘 윤석열 탄핵 여론조사가 없어서 조금 섭섭합니다. 아무튼 오늘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이 명절 연휴라서 탄핵 열차는 수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9월 19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변함없이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